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2 2007년 6월 30번 네모 어휘고요. 자, A문부터 보시면요. 단어부터 정리하면 optional, 얘는 선택적이라는 뜻이죠. 선택적인, 그리고 optical, 얘는 시각의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은 만듭니다. 너의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자, 뭐 하면서? 일시적인 어떠한 피로일까? 눈이 건조해지면 눈의 피로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적인이라는 뜻을 고르셔야 되고요. 자, 우리 선택적이라는 동의어 한번 가볼까요? 선택적인, optional. 자, 선택적인은 selective. 요거 하나 써볼게요. 자, 그리고 비번은요. 그러나 이러한 예방은 단지 뭐하기 위한 것이야? 예방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이 문장에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prevent. 뒤에 건 지금 보존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보존할 뜻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예방하다, 막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prevent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A from ing에서 A로부터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표현 알려줬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stop이나 또는 keep. 그리고 여기 나온 prevent. 너무 많죠. prohibit. 자, 이런 동사들은 A from ing의 구조를 취하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로부터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도 지금 이 문장에서 단서가 있어요. 보면 너의 눈은 좀 피곤해질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추가적인 어떠한 노력을 하는 거야. 어떤 노력이냐면 너가 그걸 막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 그 소리는 빛이 조금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insufficient, 불충분한. 얘는 충분한 뜻인데 충분한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in이 빠지면요. 그럼 반이어예요. 그럼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어휘를 다시 한번 이걸로 보면서 단어의 뜻이 뭐가 있었는지, 자, 선생님 동의어 적어준 건 뭐였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지를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